100명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가 100명이 없는 팀이 다 한 번씩 난리를 치면 이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난다는 거야. 그럴 때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 용수제를 지내면 청룡이 돌아간다는 전설이 이 고을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어. 100명이 여유주를 묻은 후 청룡이 그 여유주의 힘을 얻어 옥골제에 나타나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대.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 들으셨어요? 아니요. 너도 들었느냐? 느닷없는 천재지변에 민심까지 흉흉해지는구나. 환난 미신의 불가한 일에 산생명을 바치다니요. 말도 안 돼요. 백성들의 근심을 잠재울 방법이 필요해요. 나도 그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군. 아버님,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제방을 쌓을 기술자를 보내달라 하면 어떨까요? 상소를? 나라님도 다 맞아요. 지금 이 큰 비에 신지탄이 죄다 물에 떠나가는 줄 알았구만요. 아이고, 어디 그뿐인가? 아,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. 용추제? 아, 근데 그게 무엇이다요? 몰래? 안 좋고 용추제가 뭔지 모른다 한 말이고? 몰래? 이 사람 진짜 사람 아니고. 몹쓸어 쏟아주는 것은 필시 청룡의 심술을 누리는 것이니, 아, 청룡이 우리 벽골제를 지켜주는 백룡을 노라면 저기 저 위에 앉아서는 청녀를 내놔라. 안 그러면 내가 죄다 물난리를 만들어버리겠다. 아, 이러면서 목을 준대잖아. 그런기요? 아, 그런 일인가 그런기요? 청녀를 청룡의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바로 용추제제. 아이고, 이 뿐입니다. 이제 제방이 완성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딴 생각은 그만 접어두고 튼튼하게 제방을 마무리만 잘 하면 됩니다. 예, 그 말 참말로 믿어도 되죠? 물론이지요. 저희를 믿고 열심히 힘을 모아주세요. 용추제 따위는 잊어버리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서 가세요.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말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.